촉촉한 세상 속에 찐 인생을 들 알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시간. 네, 컬투쇼 연간 프로젝트 큰형님이 다같이 온다. 큰형님이 온다!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큰형님이 온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학로를 휩쓴 방탄 노년단의 귀여움 담당. 니들이 신고를 하라. 코복수 죽지 마라. 했다 했다. 네, 중간 형님도 한 분 오셨습니다. 손병호 게임 모르는 사람은 접어. 접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친구 선생님, 손병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선생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나오셨어요, 컬투쇼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네. 네. 안 불러주니까 못 오죠. 아, 죄송합니다. 방송놈들 좀 꼬집겠습니다, 제가. 왜 안 불렀니, 니네? 네, 안 불러주니까 못 오죠. 예, 신구 선생님,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날씨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따뜻하다. 괜히 말씀하셔도 따뜻하지 않아요. 네네. 인간 보일러 같아요. 예. 들어오시면서도 방청객분들께도 안부를 물으시고. 예.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손명호 씨. 예. 네네, 반갑습니다. 자주 오고 싶었었는데 뭐 좀 약간의 또 특유만 또 포즈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좀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 엄마는 오니까 좋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마이크를 좀 최대한 가까이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손병호 선생님께서는 8년 전에 바짝 이제 라디오 상비군처럼 그때 그 한 두 달에 한 세 번을 나오셔서 예, 그때 단기 고정 느낌으로 좀 많이 한꺼번에 몰아서 나와주시다가 8년 만에 나와주셨어요. 네네. 몰아서 세 번 딱 나오고 8년 만에 이제 나오. 이 기회로 또 세 번 또 연달아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맡고 싶었었는데 우리 천호 씨 대신에. 예예. 예, 예. 근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스페셜 DJ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세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경쟁자는 나타났어요. 네네. 네.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겠습니다. 일단 오수정님께서 와 드디어 품격 있는 방송이 됐어요라고. 너한 품격이 없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지금 대학로를 휩쓸고 있다는 평균 나이 80세 방탄요년단. 요즘 연극계 흥행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신구 선생님부터 이순재 선생님, 백일섭, 노주연, 박근영, 박정자, 손수욱님 이분들 티켓 파워 엄청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연극 자주 좀 보러 다니셨던 분들은 엄청난 그 연극 무대에서 어르신들이 딱 나오면 크 무대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야, 좋습니다. 진짜 연예인 본 느낌.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오늘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죠? 네. 제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다루는 극장에서 넓은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그래서 제목이 아름답죠. 아, 그게 긴 제목이네. 네, 긴 제목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느 편들의 작은 영화관이 폐관되면서 거기를 진행해온 그 3대 얘기. 아, 3대 얘기.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얘기. 그 속에 이제 또 사회성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 따뜻한 휴머니즘이에요. 가족 얘기. 정말 꼭 필요한 얘기고 또 지금 따뜻한 우리가 진짜 이 연말에 꼭 봐야 할 연극이 바로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당연하죠. 꼭 보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아빠와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네. 1대. 1대. 네. 우리 극장을 만드신 네. 아버지고 저는 그 아들이고 또 저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목이 이름 연극 이름이 넓은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보러 가면 이런 걸 조금 줄여서 저 지금 넓은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를 보러 왔거든요라고는 이게 다 플레임으로 얘기해 주시나요? 네네. 너란 문에 춤 네? 너란 무 너란에 무춤 너란 문에 너란 문에 춤 너란 문에 춤 지금만 너란 문에 춤 너라 문에 춤? 너라 문에 춤. 너라 문에 춤 보러 와서 너라 문에 춤. 너라 문에 춤. 어디서? 국립극장. 다르름. 이거 좀 헷갈려 하긴 할 것 같아. 그 네네, 제목이 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편하게 젊은 친구들은 널하무라고 부른다는데. 널하무. 널하무. 근데 지금 손병호 선생님. 이게 더 재밌네요. 널하무네 춤. 춤. 널하무네 춤. 예. 웃음 소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널하무네 춤. 이게 초연이 된 게 언제죠? 2018년이라고 좀 나오네요. 네, 18년 때 초연이 됐고 20년 때 2년 전에 서울 연극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이제 제일동부 정의신 작가라고
용기내 곱창내라고. 용기내 곱창내. 네, 작년에 그 영화를 한 게 있어요. 그 작가 겸 연출이고 또 원래 배우이기도 했어요. 어. 양산박 출신이고 뭐 일본에서는 뭐 웬만한 작가상은 다 휩쓸었던 너무나 따뜻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와.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럼 아. 이 연극을 설명하는 키워드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키워드? 이 연극을 한마디로 딱 이런 연극이다 해주신다면 선생님께서 말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연극.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연극. 아,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연극이네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대사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인간 내재돼 있는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네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손병호 선생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헙 희망. 헙. 네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희망을.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미래는 아름답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3대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네네. 그럼 같은 석상에 이렇게 같이 3대가 딱 모이는 장면도 나오나요? 있죠. 항상 부딪히죠. 계속 부딪히면서. 네네. 계속 부딪히죠. 아버님이 약간 이제 노년이시다 보니까 좀 망각하시고 좀 일단 보청기를 안 끼시면 안 들려요. 네. 거기서 벌어진 또 코믹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오시는 그 여자 손님이 계신데 청소 아줌마로 알아. 항상 왔어. 관객인데 관객인데. 그러니까 청소는 아니에요. 이거 끝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디적인 한복 코미디가 있구나.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뒤에는 계속 빵빵 터지겠네요. 네, 터져요. 와. 아, 기대됩니다. 그저께 첫날 첫 공연을 신구 선생님 모시고 제가 했거든요. 어땠어요 반응?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보는 지인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정말 많았고 여기에 또 사회적인 문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뭐 학교 학폭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의 부양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문제라든지 거기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게 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고 있네요. 네, 다 그런데 그걸 또 헤쳐나가고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다라는 거죠. 와, 신구 선생님은 오늘 첫 공연 이제 어떠셨어요? 우리 손병호 씨랑 같이 하셨을 때. 아, 케미가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연극을 이제 끌어가죠. 아들이.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대사나 뭐. 등등이 아 그 대사양이 더 제일 많구나.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간이라 보니까 아르위를 다 또 고로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초연 당시에도 하셨나요 선생님께서?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이제 처음 네. 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아마 김재건 씨가 네 지금부터 김재건 선생님이 하셨고 그러면은 지금 안 나오신 거는 3대 이제 마지막 아들 네네 손자 그렇죠. 누가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 인피니티의 이성열 씨도 성열이에요. 그다음에 으라차차 내 인생의 주인공 예. 우리 이시강 씨도 있고 이시강 씨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시더라? 네 저희 빨리 임지환 씨 임지환 씨 임지환 씨 임지환 씨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도 치매예요. 아들이 셋 있어 보니까 못 외우겠어. 그럼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도 몇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김재건 선배님과 두 분이 하시고 두 분이 더블 캐스팅으로 하시고 아, 그 아빠 이 저는 이제 저 대신 박윤희 그다음에 성노진 씨가 하고 성노진 씨 네네 그렇게 캐스팅마다 또 이게 엮여서 보는 게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연극을 보다 보면 캐스팅 바꿔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그렇지 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이 아들 역할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쓱 지나가면서 본 게 충청도 목욕탕 아 배경이 충청도예요? 네, 충청도 배경이 충청도입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진행은 충청도 사투리로. 네네네. 네. 조금 묻어 나와요. 아 그래요? 조금만 대화 대사 중에 혹시 아들하고 아빠하고 하는 대사 중에 좀 있으시면 좀 보여줄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라고? 아니 그 너무 좀 위험하잖아요. 들려 잘 들려. 아 그 포청이 좀 끼세요 좀 제발. 이런 것 어디까지가 대사고 지금 대사 대사였죠 다 그거 그러니까 네네네 와 그렇군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신구 선생님 앞에서 우리 곽범 씨가 성대모사를 한번 해본답니다. 예예 한번 선생님께서 진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선생님께서도 소중하게 생각하신 작품이실 거예요. 내 멋대로 해라. 양동 그런 네. 드라마가 있었죠. 네. 이나영 씨랑 했던 네. 거기서 이제 그 아들 고복수 씨가 아프니까 그 양동근 씨죠. 네. 양동근 씨가 아프니까 진심이 담긴 그 슬픈 목소리로 아들 이름이 고복수였거든요.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고복수? 네. 그래서 죽지 말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똑같답니다. 본인 생각하기에 진짜 똑같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코박수 죽지마 죽지마라고. 난 큰일 났다. 아까보다 더 안 믿는 것 같아. 앞에서 하니까 못하겠어. 아니, 선생님이 좀 보시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본인은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는데 아, 선생님 저는, 어떤 아, 지금 이제 이게 송출이 돼서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글쎄요. 야, 선생님 어떠세요? 똑같아. 봐요. 봐요. 이렇게 사람이 좀 인자해 줘야 돼요, 선생님처럼. 제목이 생각납니다.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 춤춘다. 아 맞습니다. 너라문의 네 춤. 너라문의 춤. 까지 해주셔야죠. 너라문의 춤. 와 근데 대사량이 많고 하신데도 옆에서 손명호 씨가 볼 때 신우 네. 선생님 보면 어때요? 연습하시고 그러죠. 사실 각자 그 연기자한테 로망이 있거든요. 로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연기를 하면서 언제 저분과 무대 한번 서볼까라는 분이 많아요. 근데 뭐 다행히 뭐 이호재 선생님이나 정모선 선생님이나 영무대 한번 서봤는데 신구 선생님은 제가 목화 시절에 그때 처음 만났고 저희한테 맥주 한 잔 사주면서 저한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명대사를 저한테 남기셨죠. 네가 저 시작이니까 옆도 보지 마 뒤도 보지 마 그냥 앞만 10년 그냥 다 달려가라. 그럼 넌 뭔가 됐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고 그 힘 때문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만 계속 지켜보고 신곤생 무대에 오른 모습 보고 아, 저 무대에 나도 같이 전부 동참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기회를 항상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야. 제가 저희 로망이 신구 선생님께 무대에 섰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진짜 내가 고맙죠.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배우로서는 진짜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다. 아 그럼요. 네,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해요. 손병호 씨만 해주셨나 봐요. 그때 기억하시는 그러면은 신구 선생님께 손병호 어땠나요? 아 그때 뭐 많은 후배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선배들은 선생님 뻘들은 많이 경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는 친해야겠고. 누구냐? 아 예, 목화에서. 그래 그래. 그다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예 예, 그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아 손명원 씨도 후배들 오면 그냥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KBS, MBC, 아니 SBS 어디지? 어디지? 영화인가? 얘 따지다가 저 SBS 그래 SBS 맞다 맞다. 우리 드라마 제목이 뭐였지? 맞아 그거였어.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저도 김태균 선배한테 그 고깃집에서 먹다가 인사드렸더니 저 고기를 사주신 적이 있어요. 오. 내가 그랬어? 그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이제는 네. 확실히 알죠. 너의 존재를 이제는 알죠. 네. 와 일단 또 문자가 왔네요. 8798님 신구 선생님 너무 네. 건강하신 모습이라 반가워요. 편찮으셨다는 기사 보고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셨네요. 지금 좀 네. 네, 괜찮으시죠? 조금 그 고비가 있었어요. 잘 넘기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네. 계속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우리가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그 대학교 직속 선배님이시고 제가 서울예대에 또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 안산에 있는 서울예대 지금 안산으로 옮겼잖아요. 그 앞에 식당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예, 안산에서요? 예, 안산에 앞에 있는 그 식당에서 허술한 그 대포집 같은 데서 그때 보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반갑다고 인사해 주고 좋은 말씀 해 주고 하셨어요. 10년, 20년 직진하라고 또 좋은 얘기. 예. 예. 예, 예. 딴 데 보지 말고 앞으로 직진하라고. 명대사를 또 그때 네. 들었습니다. 예. 아, 그럼 손병호 예. 선생님도 서울예대.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다섯만 빼면 쫙 좋은 나이네. 그러니까요.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잠깐 잠깐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와, 진짜로 신구 선생님이 지금 36년생이시고, 아이구야. 배역을 맡은 김재건 선생님이 47년생이십니다. 신구 선생님이 현장에 진짜 큰형님이시네요. 와 큰형님으로서 좀 약간 갖는 부담은 좀 없으신지 어때요? 왜 없어요. 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어요. 저도 놀래요. 내 나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뭐 하루하루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쌓이면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역사입니다. 넌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컬투쇼. 자, 2부가 시작되었고 큰 형님이 온다. 신구 선생님 손병호님과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네, 뭐 일단은 2부로 넘어갈 때 저도 느낀 점이지만 6268님께서 광고 눈치 없이 들어오네요라고.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네. 계신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역사라는 좋은 말씀. 네, 그게 쌓여서 역사가 된다는 좋은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저도 행복하라는 클로징 멘트를 매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하루가 모여서 진짜 역사가 되고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제일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으세요? 매일이 중요하죠. 야, 오늘 제일...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지금이. 야, 오늘 이 순간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나는 오늘 이 순간이 제일 잘생겼다. 내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네네. 박아람 씨, 얼마 전에 이경실 언니가 나와서 아들 얘기만 하고 갔던 그 연극인가요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한 갈매기라는 연극. 갈매기. 예. 네. 그리고 또 김지영님께서. 뭐 이런 문자가 또 왔다고 합니다. 큰형님 이순재 쌤 연극도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큰형님 둘째형님 연극 경쟁을 보게 되다니. 아, 경쟁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네. 지금 예, 올라갔으니까. 네. 두 분 좋은 작품 활동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신구 선생님 근데 겨울 안주로 요즘 뭐가 좋을까요?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대포 한잔 할 때 겨울 안주는 뭐가 좋을까요? 예, 김치찌개 좋아요. 김치찌개. 아우 김치찌개 좋지. 근데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저는 약간 계속 소름이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치찌개 좋아요. 와. 네. 와 그런데 그 이순재 선생님 연극도 이제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데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객석에 가시기도 하십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요. 오. 제가 공연 없을 때. 이제 형님이 하시는 날이면 갈 수 있죠. 아 갈매기는 아직 안 보셨죠? 안톤 체호베의 그 갈매기. 아직 안 봤어요. 연출하신 거 아직 안 봤죠? 못 봤어요. 예. 네. 그게 언제부터예요?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거의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됐을 거예요. 예예. 아예 정보는 공유는 안 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아 21일 날 개막이네요. 내일 개막이네요. 오, 내일이라면. 네. 네. 내일 개막이네. 내일 개막. 언제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는 1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합니다. 이틀 전에 무대에 올랐나요? 네. 예, 예. 이틀 전에 일요일 날 첫 공연을 했습니다. 예, 두 오늘이 달 동안. 두 번째 공연이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또 선생님 다시 목요일 날 나오시고 토요일 날 또 저하고 만나세요. 토요일 날 꼭 불러오세요. 티켓 링크에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그 캐스팅 모드까지 다 나와 네, 있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 때문에 두 분의 케미를 보고 싶으신 분은요 토요일 네. 예, 예매하시면 되고요. 아, 연극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아 손병호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맛깔스럽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그러니까 윌리엄 워스워스의 시예요. 그러니까 영화 초원의 빛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이 시 한 구절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탐복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인생의 모토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영화의 주제로 우리 가족을 안고 있는 한 구절로서 이게 딱 자리매김하는 거죠. 네. 자, 1479님 병호 형님 팬클럽 공리 박종환입니다. 항상 107.7 고정하고 다니는데 병영님 게스트로 나오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기쁘고 막 설레고 막 그러네요. 얼마 전 결혼식 주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연극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하트까지 뿅뿅 날려주셨습니다. 아, 되게 오래되신 팬이고 누군지 아세요? 박종환 씨? 네 압니다. 와, 팬클럽에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고요. 이번에 이제 결혼식 좀 늦게 올렸죠. 저도 정말 축하하고 또 아이를 먼저 낳고 좀 살다가 또 그렇게 또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고 또 저한테 너무나 많은 팬클럽에서 너무 많은 또 물심양미로 도와준 친구라서 항상 늘 감사한 친구입니다. 주례를 봐주셨어요?
제가 벌써 우스갯소리 주례가 42번째. 1월 8일도 43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주례. 야. 그러면은 주말 스케줄은 거의 연극을 좀 빼셔야 되겠네, 이제. 주말에는 주례 스케줄. 주례 스케줄을 주례 스케줄이 많으시네.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하면은 그 가입한 안에 뭐 주례까지가 보통 아니야, 그런 거 서비스 팬 서비스 중에 혹시나 해서. 예, 예. 네. 요새 주례는 그렇잖아. 옛날에 은사님이나 아니면 조금 제 높으신 분을 모셨는데 이젠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그렇지. 나와 인생을 좀 겪고 말 한마디 해도 무슨 말이 좀 아는 그 인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더라고요. 제가 또 후배들한테 좀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형 해줘. 야, 내 웃음 줄이야. 아니, 나 제일 편해. 그다음 그 하다 보니까 봤던 친구들이 예. 또 해달라고 예.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도 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주례하실 때 주로 어떤 전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사랑이라는 얘기. 사랑은 뭘까요? 저는 사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의 열정이 있으면 99%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을 꼭 해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은 태어나서 뭘 하고 살아야 정말 아름다울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낳는 그래서 적어도 셋은 낳아라. 셋을 낳으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단단한 그쵸. 이 구성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삼삼하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세 명의 아이를 꼭 낳아라.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 우리 그 신구 선생님도 워낙에 주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난 아? 평생 주례 서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네. 되게 부탁이 많이 왔는데, 야, 거절하시는 모양이구나. 제가 주로 그 아저씨, 아버지, 할아버지 역을 젊어서부터 했어요. 네. 40여 세 됐을 때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주례. 예. 네. 근데 그때는 아, 내가 주례를 쓰면서 말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아, 그 때문에 거절을 하죠. 무섭기도 하고 한번 뱉어놓은 얘기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례 신청이 와도 그 먼저 친구한테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전에 부탁했던 사람들한테 못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평생 안 오게 됐어. 아 근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느낌이 이제 이혼 조정을 좀 많이 하셔갖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 섭외가 안 왔나? 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선생님 말씀에 그게 찔리죠 제가? 신구 선생님께서 주례를 해주셔도 제가 신랑 신부여도 끝에 한 번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한 번은 부탁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손병호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거 예찬론자라고 얘기를 오. 결혼 혼전 동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례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수많은 게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헤어지고 특히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이혼율이 많이 너무나 많이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그럴 바에야 그 전에 사람을 탐색하는 시간 근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한번 살아보고 같이 느껴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반려자인지 확인해보고 그게 정말 둘이 딱 왜 외국 영화 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뭐 1년 뒤 2년 뒤에 꽃다발 들고 반지 들고 이제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건 책임이거든요. 책임. 책임 책임 책임.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동거론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네. 동거론을. 예, 잘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결혼을 하기 전에 혼전 동거를 경제적으로다가 예,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자 문자가 계속. 신구 선생님은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 나쁘지 않다고 생각. 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네.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종삼 씨, 신구 선생님 모자가 너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항상 모자를 착용하시는데 모자는 어디서 사시는지 궁금해요. 오. 저희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 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난 뭐 어떤 어느 상점을 지정해놓고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오는 게 아니고 네. 난 그냥 거닐다가 로드샵 백화점을 갔다가 예쁘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그냥 고르죠. 그 모자 스타일만 주로 사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헌팅캡이라 그러죠? 어, 헌팅캡. 헌팅캡.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잘 어울리세요. 마치 그냥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시그니처. 네. 영국에서는 어떻게 모자를 쓰시고 나오시나요? 영국. 아, 이번 영국에는 다행히
핸드캡이 캡이 그 인물이 맞아요. 네, 몇 번 역할에 하면서 쓰고 나왔어요. 아주 멋쟁이 아저씨로 나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 지팡이도 딱 들고 옷도 멋있게 차려 입고 영화를 사랑하는 그 시적인 치처럼 인생을 살아온 사람. 근데 잘 어울립니다. 극장을 만드신 일대,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연극 무대 올라가셔도 그냥 그게 그 의상이실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3548님 손병호 형님, 저는 4년 동거 후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또 다른 분이더라고요. 네, 이것 좀 해답 좀 주실래요? 4년을 동거를 같이 하셨다고. 동거를 해도 네. 결혼하니까 사람이 돌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문제가 더 생각해요. 우리가 동거를 하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왜? 사랑의 전제.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제하고 이 사람을 정말 한번 끝까지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한번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못 본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저도 안 보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게 서로가 딱 이렇게 뭔가 맞아떨어져야 서로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력이거든요. 99%의 노력. 그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지 그냥 사랑한다고 동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동거하는 그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좋네요. 약간 어느 분들의 새로운 탐구 네. 좋아요. 의견이 약간 일종의 변명같이 들리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해서 선물로 위로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예, 예. 이분은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네네. 아 정말 좋습니다. 3548님 네. 4년 동거 결혼했는데 결혼하니 또 다른 분이더라고요. 변신하신 분이시죠. 자 뭔가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라면. 라면! 라면이 그 한 가닥으로 다 만드는 거래요. 예,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와. 길게 행복하시라고, 사랑하시라고. 의미 있네요. 의미는 어떻게든 만들어 넣고 싶어요. 예. 김창수 씨가 손병호 고교 동창입니다. 반갑다. 관악고등학교 5회 졸업생이에요. 손병호도 많이 늙었네. 늘 건강해라 하셨네요. 김창수 씨. 고맙다. 예예. 찐이네요. 찐친. 동창이야 동창. 네네.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역주행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시트콤 부활하라라고. 아, 시트콤의 장인이시죠 우리 친구. 예. 지금 이제 역주행해갖고 너튜브로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가. 나도 놀랐어요. 어. 그 오래됐는데 지금 방영이 된다니 난 못 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막 너무 막 돌려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갖고 네.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본대요. 맞아요. 초등학생들도 보고 막 네.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다시 재유행할 것 같다는 느낌. 거의 애기들이 그걸 봐요. 순풍산부인과. 그러니까. 네, 볼 정도로. 예. 그걸 보면서 또 웃겨 공감도 하니까. 중시절엔 그게 저 시트콤이 한 유행이었었어요. 예, 그럼요.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도 그랬고 네. 예, 지붕 뚫고 하이킥도 그랬고 엄청나게 그렇죠, 재밌었죠. 그렇죠. 다 그랬죠. 와, 네.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시트콤이 캐스팅에 오시면 우리 선생님 하십니까? 건강이 허락하면. 오, 그러면 해야죠. 보고 싶어요. 네, 해야죠. 그때도 아들 역할로 손병호 씨가 같이 나와. 아 정말 그럼 영광이죠. 너무 좋죠. 저도 시트콤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려요. 네, 라이브로 딱 하면 누쉽하고 말 맞추고 좋을 것 같은데. 와. 그 웬금악 그 레전드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네. 현실 웃음 터진 노구편이라고. 요거를 한번 그냥 살짝 같이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엔지컷이 그대로 방송이 됐대요. 네. 소리 좀 높여줘. 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 웃어? 정말 혼나볼. 아니 저를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저하신 분 하시는 저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광고로 안 끊었으면 한 여섯 번 하셨겠어요. 네. 예, 이제 할머니 제사상 앞에서 이제 절을 올리는 상황에서 빵 터져갖고 지금 네. 한번 혼나볼래? 그래서 계속 근데 기억이 잘 나세요 저 상황? 아무런 표시 기억이 나. 뭐 때문에 터지셨는지 너무 궁금해. 여기 저렇게 연출된 씬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웃으면서 가는 씬은 연출하고 타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NG죠 저게. NG 방송이 됐을 거예요. 네, 방송이 됐어요. 그대로 나갔어요. 그럼 NG가 아닌 거죠? 예, 예. 네.
아니 왜 웃음이 터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절하시다가 방구를 끼셨는데 방구 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죠. 절하는데 방구를 끼셨으면 스스로 웃긴 거죠. 야 왜 웃어. 무마하고 계속 아 너무 재밌다. 와 아유. 이게 또 다른 것도 또 있네요. 일본어로 며느리 욕하기 이것도 지금 아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컬트쇼입니다. 어, 맞네. 네.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끝나면 찾아보세요. 네네. 예, 예. 와 이게 지금 이 왱금악이 엄청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서 혹시나 기억이 나는 뭐 이렇게 뭐 사건 같은 게 있나요, 선생님? 여기 나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응? 없을 수도 있죠. 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좀 오래됐죠, 좀 오래됐죠. 맞아요. 예. 오래돼서. 예, 지금 너튜브 한번씩 찾아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지금도 다른 배우분의 연기를 보는 것처럼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자 6286-68님 안녕하세요. 전 1년 또 동거 얘기입니다. 전 네. 1년 동거하고 결혼했다가 3년 살고 이혼했습니다. 그래도 동거를 추천합니다. 일단은 선물 준비해 볼게요. 예, 선물 준비. 아, 또 선물을. 아니 이혼하면 선물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아,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예. 아 그 짧게 얘기라도 한 마디 해주시고 선물을.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살다 보면 그래도. 이분이 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역시 인간 살아봐고 또 살을 부딪혀봐야 하는군요. 네,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사람이 정답일 수 있거든요. 네, 정말요. 일단 손병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이나 대사를 이렇게 더듬거리시지 않는데 이 부분은 계속 더듬거리세요. 네, 정말 제가 씹어야 될 거네요. 껌. 아 이제 만나신 분이랑 쫙 붙어서 평소에 예, 예. 네. 그, 하시라고 그리고 네. 껌을 준비했습니다. X를 이제 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아 손병호 게임 차기작을 좀 너무 유행하였고 손병호 게임이 예능에서 또 다른 게임을 좀 계속 만들고 계셨는데 근데 흥행에 실패하셨다고요? 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예능에 나간다는 건 뭐 영화 홍보를 하거나 작품 홍보를 그렇죠 작품 때문에 나오죠. 그때도 이제 홍보로 나왔던 우연찮게 이게 만드는 게 손병호 게임이거든요. 전혀 준비 없이 그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산을 타고 뭔가 이 카톡 아니 이 개인적인 핸드폰이 생기부터 뭔가 이게 대화가 안 돼 술집에서도 뭐 술 한잔 먹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이거 하고 있고 찍고 사진 영상 보내고 그래서 시작한 게 게임이거든요. 같이 올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게 만들어준 와중에 하여튼 이게 해피투게 돼서 어떤 빛을 발하게 되고 손보험 게임 1, 2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욕심이 생기죠. 3, 4, 5, 6, 5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 갈 때마다 형 이거 어려워. 시청자들이 이거 헷갈릴 것 같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큰 뭐랄까요 그 인생의 큰 아 이게 정말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큰 깨달음을 얻은 계기도 됐는데 그러니까 원, 투는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오고 예능 프로에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고 노력하니까 그 옆에 분들이 날 도와준 거라면 셋, 넷부터는 내가 뭔가 욕심이 생긴 거야. 예, 해보자 해봐.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인생은 그래 그런 욕심 내지 말고 내 길 내가 할 것만 열심히 가다 보면 그렇죠. 언젠가 또 다른 게임이 또 만들어지겠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 손병호 게임이 새로운 또 재탄생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어느 누구가 대한민국의 그 연예인으로 셀럽으로 살면서 본인의 이름을 딴 게임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야, 대박인 거죠 사실. 네네. 예. 자 광고를 빨리 듣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아,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헤드라인이 네. 컬트쇼 신구 하루하루가 쌓이면 역사가 된다. 하, 아름다운 기사가. 기사가 딱 났고 네. 그 밑에 컬트쇼 손병호 정말 아름다운 기사 또 났죠. 결혼식 주례 43번째 혼전 동거 추천. 이거 오해하겠는데.
근데 또 안에 내용은 또 자세하게 또 적어주셨을 뭐 거예요. 나쁜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아유, 덕분에 막 여기저기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예, 시작하는 연극 홍보도 한 번 더 해주시고. 네네. 예, 이제 시작했죠, 참 이틀 전에. 네네. 네네. 자,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역사가 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의 역사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이 역사가 제 눈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무대에서 그것도 라이브로 선생님의 정말 혼신을 다한 연기 또 재미있는 연기 역시 내공이 이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연극이고 또 따뜻한 얘기고 우리한테 가족한테 꼭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 연말에 가족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연극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널리를 홍보하시고 좀 많이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월 19일까지 네. 국립극장 합니다.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달오름 극장. 네. 친구 선생님도 인사 좀 부탁. 예, 동문. 아, 좀 더 길게 들려 주세요, 선생님. 박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요즘 저 날씨가 몹시 춥지 않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네. 자, 연극 무대에서 직접 객석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 행복한 연말이나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와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우리 손병호 형님이 신청해 주신 오버 더 레인보. 네. 아, 분위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많이 좋아하시네. 아니, 연극의 주제곡입니다. 아, 이 노래가 오직 마법사. 네. 주제곡입니다. 이 오직 마법사처럼 다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 가족 얘기. 마지막 제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아주 짧게.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Hello.